깊고 어두운 바다. 두려움과 외로움, 절망과 욕망, 우울과 권태. 이 바다는 한없이 깊습니다. 마음을 잃어버리는 곳, 발버둥칠수록 더욱 가라앉는 곳,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곳, 숨이 막혀옵니다. 하지만 만약 우리가 물고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, 헤엄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,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,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면,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된다면, 그렇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. 이 세상을 헤엄쳐 나갈 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,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. 복음을 전하는 것, 복음으로 사는 것, 어두운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, 이제 우리는 이 소명으로 살아갑니다.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꿈을 쫓아갈 것입니다. 세상의 희망,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.